이번 시간에는 클립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보이죠?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찾고 싶은 거 이렇게 이쪽에 우드 힛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쓰면 단어에 관련된 클립들이 이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지우기 한번 해볼게요. 우드 해서 놓으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뜨죠. 이걸 이제 해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다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원본 파일 선택. 만약에 이런 파일들을 수정을 하게 될때그 수정한 파일이 아닌 원래 있던 원본 파일이 선택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이쪽은 오디오, 미디, 비디오, 그룹, 자동 생성된. 예,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이 오디오, 그다음에 이쪽이 그룹 옆에 써 있죠. 그다음에 이쪽이 미디, 그리고 맨 밑에 비디오 이렇게 아이콘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생성되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하나씩 생겨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타임 기반은 이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파일들이 클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뭐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상태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쪽 보시면 프로세싱 써 있죠. 그래서 일라스틱 오디오를 이제 활성화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프로세싱된 그림이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파일 종류는 마찬가지로 빼면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되죠. 파일명 같은 경우는 이쪽에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파일 이름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명은 앞에 보시면, 이제 하드 3번. 네, 이렇게 하드 파일명. 전체 경로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필요하신 분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명과 장면과 테이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 여기에 있는 파일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이걸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이쪽의 사용되고 있는 파일이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이거 여기 체크된 것과 반대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 파일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오디오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오디오 파일에서 제가 이두 개를 지우게 되면 이제 파일 미싱이라 그래서 미싱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실된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 종류, 이름 기준으로 할 건지, 길이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임 스탬프, 이 타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검색이 이쪽에 나열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으로 해놓으면 영어 A부터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내림차순으로 하면 오름차순으로 하면 A부터 Z까지 나오게 되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반대로 Z에서 A까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일을 지우개 한번 볼게요.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이쪽이 활성화가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찍고 지우기 누르면 삭제가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 삭제, 그냥 없애기만 하는 거고, 휴지통으로 보내는 거. 제거는 완전히 제거. 휴지통에도 안 보내고 완전히 제거하는 거. 시프트로 해서 지우면 완전히 제거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재설정 가끔 쓰는 건데, 뭐 이름 바꾸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 가서 뭐 설명 뭐이 클립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자동 이름 재설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일런트 스트랩에서 알려드릴 텐데, 이쪽에서 이제 이름을 수작업으로 뭐 1, 2, 3, 4가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한 번에 1에서 100까지 할수 있게 뭐 점미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사일런트 스트립 할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대체 같은 경우는 뭐 클립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아직 써보지 않아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컴팩트 같은 경우도, 컴팩트도 제가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용하지 않은 걸뭐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립 정의 내보내기. 이것도 사실 쓴 적이 없어서, 뭐 정의라고 해봐야 이쪽에 뭐 관련된 뭐 파일 이름 같은 거? 이런 걸 내보내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리시스. 네. 그다음에 파일로 내보내기 한 해볼게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이쪽에 뜨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클립 정의는 이 파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일 내보내기는 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이제 파일 종류는 MP3나 뭐 AIFF, QuickTi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MXF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안 쓰실 텐데 좀 고급 기종이나 뭐 이런 방송용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리브드는 이제 스테레오라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멀티는 모노는 이런 식이죠. LR 없는 네.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16, 24, 32비트 세로 가로로 선을 이제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비트랑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될때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들 강의도 많이 해놓으셔서 뭐 그분들 그 영상 보셔도 됩니다. 뭐 샘플레이트는 이제 세로로 나누는 거고 비트 뎁스는 이제 가로로 쪼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4, 48, 요 정도 많이 씁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더 좋은 거 쓰셔도 돼요. 선명도 차이인데, 뭐, 48 정도면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변환 품질 있고, 위치 바꿔주는 거, 중복명 알림, 똑같은 걸 내보내면, 이렇게 뜹니다. 자동 이름 재설정을 하면, 뭐, 02로 되던가 하겠죠. 새로운 파일로 대체, 그 원래 있던 걸 덮어쓰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룹 내보내기. 이게 그냥 그룹 파일인데요, 제가. 그룹 파일로 묶어놨는데, 이걸 내보내면, 이렇게 그룹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불러서 이 그룹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버뷰 계산 같은 경우는 뭐쓸 일이 없는데 웨이브 파형의 그 전체적인 거를 뭐 계산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임 드랍 순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두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일을 차이점은 위에서 아래로는 이렇게 여러 트랙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멀티트랙 한 번에 불러올 때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다음에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한 트랙에도 몰아서 할때 네, 편합니다. 그래서 뭐 밴드 뭐 멀티트랙 작업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많이 쓰시면 되겠고 뭐 저처럼 영상 편집에 쓰는 오디오 파일을 끌어다 쓸 때는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는 게더 맞겠죠. 이렇게 오늘은 클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 따로 알려드리자면, 뭐 키보드 포커스죠. 뭐 키보드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키보드 누르는 거에 따라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말고 이쪽에 쓰고 있어요. 이쪽에선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쓰실 분들은 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은 비활성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쓰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자주 쓰는 기능 같은 경우는 파일 찾기, 검색, 그리고, 이름 재설정, 파일 내보내기. 이세개 말고는 잘 쓰지는 않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